최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식사자리, 화장실, 심지어 길을 걷거나 운동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습관이 바로 손목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들고 있게 되면 손목에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손목 안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손목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손저림은 손바닥과 더불어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에만 발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손저림이 발생한다고 해서 꼭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이거나 팔꿈치 터널 증후군과 같은 질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본인의 손저림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네 번째 손가락에 이 엄지 쪽만 저리고 반대쪽 새끼 쪽은 저리지 않다면은 좀 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또한 손목 양쪽 손목을 이렇게 손등을 맞대서 약 1분간 눌러주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진다면 이 또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것이 걱정된다고 하면 손목을 주기적으로 쉬어주고 또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세운병원 김도윤 원장이었습니다.